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조곤조곤하게 토킹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하는데요. 제가 어느덧 20대 후반이 되었잖아요. 나이가 엄청 많지는 않지만 사회생활을 꽤나 오래 했기 때문에 살면서 깨달았던 것들 되게 많거든요. 제가 또 19살 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이제 거의 10년 차 일을 계속 해왔던 사람으로서 소중이들의 약간 인생 선배나 가까운 옆집 언니 느낌으로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무무를 하거나 라이브를 켜면 우리 소중이분들이 저한테 꼭 물어봐주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질문들의 대부분이 인간관계, 자기관리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30살이 가까워지면서 꼭 20대 초반에 해야 될 것들, 우리 소중이들한테 오늘 빠짐없이 그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섹션을 몇 가지로 나눠놨는데, 첫 번째로 제일 후회되는 것, 그리고 해야 되는 것, 자기관리예요. 제일 기본적인 피부 관리 대충한 거 진짜 너무 후회되는데요. 정말 좋은 제품까지는 아니지만 내 피부를 조금 더 아껴주고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지금 이렇게까지 제가 공을 들이지는 않았을 텐데, 진짜 어릴 때보다 지금 더 내가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정말 20살 초반이라도 피부를 아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세수할 때 벅벅 씻어내는 그런 행동이나 메이크업을 안 지우고 그냥 잠에 드는 거, 피부 타입을 고려하지 않고 정말 아무 제품이나 막 바르는 거, 선크림 바르지 않고 그냥 맨얼굴인 상태로 자외선 노출하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20대 초반에는 진짜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 한달한달한달 사이 내 피부에 바로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귀찮더라도 화장은 진짜 꼭 지우고 자세요. 지난번에 피부 좋아지는 법 영상에서도 이거를 언급을 했었는데, 20살 초반에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제 술을 먹고 이제 귀찮아가지고 그냥 막 잠들고 막 이런 적이 되게 많았어요. 메이크업을 안 지우고 잤을 때 노폐물들이 내 피부에 다 흡수가 되면서 내 모공이 정말 점점 넓어지고 노폐물들이 끼면서 이게 피지가 되고 정말 막 얼굴에 거뭇거뭇한 것들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거 보고 있는 20대 초반 그리고 10대 후반 소중이들 진짜 한 방에 훅 가니까 제발 메이크업 꼭 지우고 주무세요. 수면 패턴을 제대로 맞추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이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피부뿐만 아니라 내몸 자체가 되게 건강하게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혼자 이제 편집하고 촬영하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진짜 일주일 내내 거의 밤을 새고 아침에 자는 경우가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진짜 박살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피부까지 연결이 돼요. 이런 것들 정말 신경 써주시면서 수면 패턴을 진짜 매일매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짜 일주일에 한 세네 번 정도? 그 정도라도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거를 좀 습관을 들이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요즘 들어서 진짜 너무 많이 느끼고 있는 건데요. 진짜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 표정을 진짜 많이 쓰는 걸 너무 후회해요. 넓게 이야기해서는 이런 표정이긴 한데, 찝어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름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잘못된 표정을 쓰는 거예요. 완벽하게 고칠 순 없고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20대 초반에 이걸 안다면 습관을 잘 들이면서 주름이 생기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제 예전에 이런 브이로그들만 봐도 저는 맛있는 거를 먹거나 아니면 이제 기분이 좋거나 집중을 하거나 할때 항상 이렇게 미간을 이렇게 항상 찌푸리고 막 이런 표정을 되게 많이 썼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특히나 최근 들어서 잠잘 때 미간을 많이 쓰는데, 이런 습관들로 인해 생기는 주름을 미리미리 고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한 걸 정말 너무 후회해요, 진짜. 사실 미간 주름은 한번 생기면 진짜 없애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만 해도 쌩얼인 상태에서 너무 잘 보이는데 이미 이 세로줄이 생겨버려서 옆에서 햇빛 비춰보면 진짜 이렇게 일자로 주름이 막 엄청 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없앤다는 느낌으로 하면은 조금 늦고 미리 예방한다는 느낌으로 꼭 고쳐주시면 좋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런 표정을 짓는 거기 때문에 고치기가 사실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는데, 마르식 이제 패치인데 요 3종 패치거든요. 이마주름 패치랑 그리고 미간주름 패치 그리고 이렇게 팔자주름 패치, 이렇게 총 3종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알게 된게 테스트 제품으로 받았었어. 진짜 이게 얼마나 오래전이냐면 6, 7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받아서 쭉 써왔던 제품인데, 브라이언 님이 모델이 되셨더라고요. 그때 이제 한번더 보고 더 자세하게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 주름 패치 1위로 되게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제품이에요.
처음이고 확실히 알고 사용을 해보니까 500만 장이나 판매된 이유를 진짜 알겠더라고요. 하, 진짜 여러분 제가 20살 초반 때는 도대체 왜 이런 제품이 없었을까요? 뒤늦게 알게 돼서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먹고 화낼 때뿐만 아니라 진짜 미간을 진짜 엄청나게 찌푸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피부에 약간 적외선 카메라 같은 거를 이제 촬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미래주름을 예측하는 것도 있었어요.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이 미간 사이에 세로줄이 너무 선명하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는 대로만 이 습관을 안 하고 고칠 수 있다면 너무 좋고 이런 제품도 사실 나오지 않았겠죠? 그냥 평소에 좀 쌩얼로 있을 때 많이 붙여주고 있는 편이기는 한데 미간주름 패치를 진짜 엄청 많이 쓰거든요. 저는 이제 오래 붙일수록 조금 좋다는 느낌이 있어서 잘 때 붙여주고 자는 편이에요. 왜냐면 난 잘 때가 이 미간주름이 가장 심각하니까 약간 그런 마음으로 붙여주고 있는데 정말 너무 신기한 게 이게 잘 때만 붙여줘도 평소에 좀 이런 미간을 찌푸리는 이런 습관들이 조금씩 고쳐지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패치 자체를 딱 붙여주면 근육 자체를 아예 못 움직이게 해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짓는 이 표정들을 진짜 엄청나게 잘 막아줍니다. 그리고 제가 일상생활하면서도 이 패치를 되게 많이 붙여준다고 했잖아요. 일상생활 할 때는 이 3종을 얼굴에 다 붙여주면서 좀 이렇게 활동을 하면 나도 모르게 짓는 이런 표정들이나 습관들을 좀 고치는 거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되고 주름도 점점 옅어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렇게 평평한 패치인데 붙여주면 진짜 표정을 아예 쓰지 못하게 꽉 잡아줘요. 이거 붙여보시면 알 거거든요. 진짜 얼굴을 못 움직여요. 근데 이렇게 또 근본적인 원인만 해결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실제로도 주름 개선 효과가 있더라고요. 붙이고 자고 일어나서 떼보면 이 붙였던 부위가 되게 팽팽하게 이렇게 좀 살이 차있는 느낌? 그래서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저는 주름 자체가 사실 좀 희미해서 비포 애프터가 눈에 띄게 엄청 잘 보이지는 않는데 부모님이 사용해보시면 확실히 그 비포 애프터가 눈에 띄게 달라지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사실 제 눈에는 제가 딱 봤을 때 요 비포 애프터가 정말 잘 보인다고 생각을 해서 저의 B&A도 한번 이렇게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미간 패치를 쓰시는 분들은 요 이마 패치도 꼭 이렇게 같이 쓰시는 거를 진짜 강추드리고 싶거든요. 저만 해도 미간을 쓸 때 이마까지 같이 써요. 그래서 미간만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이 미간 표정을 잘 쓰는 사람들은 이마 표정도 진짜 많이 써요. 요거 딱 붙이고 할 거 하고 하다 보면 이마도 조금 팽팽해져 있고 내가 쓰면 안 되는 표정을 못 쓰게 이 근육 자체를 잡아주다 보니까 습관들도 고쳐지는 효과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눈을 뜨거든요. 그리고 막 이런 표정을 진짜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항상 하다 보니까 이 이마 가로주름도 너무 선명하게 생긴 거예요. 이게 지금 당장은 좀 이렇게 카메라상에 티가 안 나고 누군가가 봤을 때 잘 모를지 몰라도 1, 2년만 지나면 진짜 이게 확실하게 정말 티가 많이 날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보톡스를 열심히 맞았어서 그나마 이 정도인 거지 최근 들어서는 제가 너무 바빠진 데다가 습관 자체를 고치지 않으면 정말 의미가 1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보톡스를 사실상 안 맞은 지 지금 1년이 넘었어요. 이마 쪽에는. 그리고 또 보톡스를 맞았을 때도 막 이렇게 하려고 제가 막 하게 되다 보니까 나의 표정이 보톡스를 이겨버려서 보톡스 효과가 좀 떨어지면 다시 이 주름이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보톡스의 부작용이 있잖아요. 눈꺼풀이 엄청나게 무거워지면서 눈도 제대로 못 뜨겠고 쌍꺼풀이 엄청 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작용을 한번 겪고 나니까 그 뒤로 안 맞았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처럼 이렇게 인상 쓰는 습관을 갖고 있거나 눈가에 표정을 많이 써서 대화를 하시는 분들도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 요거 팔자. 막 팔자에 고민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젖살이 빠지고 얼굴살이 빠지면서 이 팔자가 점점 드러나더라고요. 우리가 어릴 때는 이게 젖살도 있고 앞볼륨도 있고 팽팽하고 이러니까 이 팔자가 안 보이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우리 얼굴에 볼륨이 빠지면서 팔자가 더 깊어 보이는 거예요. 팔자주름이 생기는 진짜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수면주름이래요. 그래서 저도 보통 잠잘 때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많이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베개에 눌려서 한쪽에만 팔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얼굴을 쫙 펴고 팔자 패치를 딱 붙이고 자거든요. 눌리는 게 덜하다 보니까 이 수면 주름 예방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 패치가 이 유효성분들을 내 피부 속까지 깊게 흡수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패치라서 정말 꾸준히 붙여줬을 때 그 부위가 촉촉하고 탱글해지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을 할 때 이 팔자 부분에 항상 선이 생겼었는데 꾸준히 그렇게 해주다 보니까 이 팔자 부분에 베이스가 끼는 게 확실히 덜하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20대 초반이실수록 지금 늦지 않았을 때 제 나이일 때라도 정말 더 늦지 않게 이 습관을 고치시면서 잔주름을 예방하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 1일 1팩 하는데 돈 안 아끼잖아요. 이 1일 1패치 진짜 꼭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되게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총 5장이 들어가 있고 이 5장 안에서도 이렇게 촘촘하게 정말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은근 이게 가성비가 좋아요. 또 이번에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해요. 그럴 때 좀 싸게 구매를 해두면 좀 많은 양으로 더 가성비 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자세한 건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거 이 앞에 내용이랑 살짝 이어질 수도 있는데 시술을 너무 일찍부터 시작하지 않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코필러를 맞았고요. 울세라, 얼굴 리프팅, 슈링크하고 보톡스 같은 거, 턱필러, 앞볼 필러도 맞았었다. 이게 다 20대 초반에 제가 맞았던 것들이에요. 처음 딱 맞았을 때 너무 내 얼굴이 예뻐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의 생각은 그냥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마필러도 제가 맞았었는데 이마필러도 너무 일찍 맞아버리니까 진짜 이 필러를 맞으면 살가죽이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필러보다는 이렇게 좀 리프팅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리프팅도 너무 일찍부터 시작을 하면 나중에 내가 진짜 필요할 때 시술을 했을 때 그게 시술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약간 달라진 게 20대 초반에는 내 얼굴 살을 없애는 그런 시술을 했었다면 쓸데없는 부분에 있는 얼굴 살들을 앞으로 끌어올려서 이 앞볼이 좀 차오르게 하는 그런 시술을 좀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필러도 진짜 일찍 하지 마세요. 조금 20대 중반 지나서 보완하는 정도로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기관리에 대한 영역이 끝났는데 제가 아무래도 좀 뷰티 유튜버가 직업이다 보니까 자기관리에 대한 부분이 되게 길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돈 쓰는 버릇을 잘 들이셔야 돼요. 이미 실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 같은 분들이 계실까봐 지금 이렇게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는 거고 월급이 들어오면 내가 저축해야 될 돈을 미리 빼두고 남은 조금의 양에서 내가 쓰고 싶은 거를 써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저는 사실 정말 가난하게 살아왔고 제가 가장의 역할을 19살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심리가 정말 컸어요. 물론 이 가난의 기준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남들이 듣거나 친구들이 들으면 마음 아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자세하게 이제 우리 소중이 분들한테 언젠가 말할 날이 오겠죠? 이제 20살 딱 초반에 유튜브 광고를 받으면서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약간 보상 심리가 생긴 거예요. 저축을 하지 않고 진짜 돈을 막 썼거든요. 정말 그게 많이 후회가 남아요. 강조를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아무리 내가 보상 심리가 들고 돈을 갑자기 많이 벌게 되더라도 미래를 생각해서 저축할 거를 따로 무조건 모아놓고 남은 돈에서 쓰는 거를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10년 뒤에 이 영상 찾아와서 저한테 고맙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무조건 결제를 바로 하고 막 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요즘엔 어떻게 하냐면 딱 봤을 때 너무 예쁘면 일단은 그 매장을 나가서 이제 다음날까지 생각을 해봐요. 장바구니에 담긴 채로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이 난다. 구매를 하는 편이고 명품 가방 같은 것도 어릴 때 진짜 많이 샀었거든요. 지금 명품 가방 막 엄청 들지도 않고 솔직히 지금부터 샀어도 늦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우리 소중이 분들은 조금 더 현명한 그런 돈 쓰는 버릇을 들이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또 이거는 약간 직업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고 싶은 거 진짜 다 도전해보는 거. 사실 이 영상을 보는 순간에도 나는 지금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꿈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진짜 알바도 좋고 일일 체험 뭐 이런 것도 좋으니까 진짜 이것저것 다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유튜브를 운 좋게 진짜 시작하게 된 케이스여서 뭔가 유튜브를 안 했었더라면 그냥 메이크업의 길을 계속 걷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정말 그냥 한번 해볼까? 지금이 아니면 조금 많이 늦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무작정 그냥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이 유튜브로 돈을 벌 수 있는 줄도 몰랐어요. 유튜브는 내가 영상만 올리는 공간. 이게 진짜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쭉 끌고 올 줄도 모르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해야 되는 것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갑자기 어떤 일을 하면서 하고 싶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전공이 아닌 일에 흥미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것저것 다 도전해보시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거는 우울증에 관련된 건데 꾸준한 취미를 가지는 거. 저는 좀 꾸준한 취미가 정말 아예 거의 없는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제 성격 자체도 꾸준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취미가 없는 게 나중에 저한테 정말 약간 큰 상실감과 우울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거를 부산에 이사 갔을 때 알게 됐어요. 저는 되게 단순해서 우울한 감정이 들어도 다음날이 되면 잊어버리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서울에 살 때는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너무 가까이에 있으니까 친구들을 만나면서 뭔가 그게 다 해소가 됐었는데 부산으로 이사를 가고 친구들이랑 몸이 좀 멀어지다 보니까 취미 없이 진짜 일만 한다는 게 많이 우울해서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물론 부산 생활이 행복했지만 그거랑 별개로 일 외에 즐길 수 있는 이런 취미가 없다. 진짜 정말 좋지 않은 거거든요. 정말 작게 작게 이런 우울함들을 좀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취미들을 가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골프를 시작하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가 핸드폰을 좀 달고 살아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안 좋은 댓글이나 막 이런 걸 많이 접하게 됐었잖아요. 스트레스도 되게 컸었고 뭔가 골프를 할 때 딱 집중을 하게 되는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반복되면서 꾸준하게 골프를 좀 치다 보니까 이 우울함들이 진짜 완전 완벽하게 다 날아갔었어요. 꾸준한 취미를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거 운전면허 여러분 꼭 일찍 따세요. 23살에 땄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추천해요. 저는 진짜 삶의 질이 정말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내가 당장 운전을 하지는 않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운전을 할 나이가 와요. 평생 운전을 안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근데 그때 운전면허를 따려고 하면 진짜 엄청 늦어요. 그리고 막 두렵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냥 뭣도 모를 때 그냥 운전면허 딸 수 있을 때 빨리 따버리고 나중에 운전 연습을 하더라도 삶의 질이 좀 올라가는 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20살 초반에 영어 공부하기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데 부산에 살았을 때 영어 과외를 받았었어요. 근데 일찍 좀 배워둘 걸 하는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좀 직업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해외를 나갔을 때 엄청 큰 도움이 돼요. 전 영어를 못하잖아요. 성범이랑 미국 여행을 갔는데 범이는 그래도 영어를 좀 잘한단 말이에요. 성격은 진짜 프리토킹 뭐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스몰토크 너무 좋아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스처만 하고 말을 못 꺼내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진짜 영어를 너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영어 과외를 진짜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찍 영어 공부 시작하시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거는 또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 남들과 나를 나쁘게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저의 약간 가치관이기도 한데요. 비교를 해도 돼요. 동기부여가 되게끔 비교를 하는 건 괜찮은데 정말 나쁜 방법으로 비교하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인간의 그런 영역에서 컨트롤이 안 되는 게 내가 이 사람한테 열등감이 들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부러울 수도 있고 무조건 비교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진짜 나쁘게 난 바보야.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런 식으로의 비교가 아니라 와 얘는 나랑 다르게 되게 열심히 사네? 나도 얘를 본받아서 이런 걸 조금 따라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게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나쁘게 비교했을 때는 정말 그냥 거울만 봐도 내 얼굴이 싫고 막 그런 느낌으로 자존감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제가 요즘에 좋은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을 보고 동기부여를 되게 많이 얻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동기부여를 얻는 게 실제로도 나의 업무 효율 향상에 너무 많은 도움이 되고 이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모자란 부분을 조금 본받아야겠다 라는 느낌의 비교다 보니까 되게 많이 발전이 되고 성장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는 연애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연애 썰 한번 풀었었잖아요. 데이트 폭력하는 남자를 만난 그 썰을 풀었었잖아요. 지금 이제 결혼도 정말 멋진 사람을 만나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잘했고 인생을 지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소중이 분들한테 또 아낌없는 조언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연애를 많이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많이 해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기 전부터도 연애를 꽤나 많이 해왔었는데 그럴 때마다 욕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아 소윤 쟤는 남친 진짜 많이 바뀐다 이런 식으로 욕을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저는 후회되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많이 만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거쳐왔기 때문에 지금의 성범이를 만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만날 때마다 희한하게
정말 이상한 사람들만 만났어요. 이상한 사람을 3명 만나고 멀쩡한 사람 1명 만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비율로 그 정도로 진짜 안 좋은 사람들만 되게 많이 만났었거든요. 좀 이상한 그런 애들을 만나다 보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사람을 보는 눈이 길러지더라고요. 이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보고 내가 사람 보는 눈도 생기고 그것처럼 연애도 똑같아요. 상처도 받아보고 진짜 이런 나쁜 사람도 만나보고 좋은 사람도 만나보고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내 인생을 끝까지 함께 해줄 그런 좋은 사람을 또 보는 그런 안목이 생기거든요. 23까지 딱 그렇게 계속 만나오고 범위를 딱 만났는데 아, 또 잘생겼는데 재미가 없는 거야. 또 한번 만나볼까? 그래서 이제 그냥 만났었는데 결혼해서 잘 살고 있잖아요. 꼭 사귀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을 많이 경험을 해보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무조건적인 신뢰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람을 너무 잘 믿는 성격이라서 뭐 아픔을 겪어왔어요. 근데 물론 이게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내가 아픔을 겪었다기보다는 이 사람도 분명히 나한테 불만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뭐 나도 이 사람한테 불만이 있었을 거고 하면서 이제 서로 조금 안 맞으면서 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이게 틀어지는 건 사실 문제가 안 돼. 상처를 받는 좀 그런 농도가 되게 깊어 지잖아요.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과 별개로 나 혼자서 이 사람을 너무 많은 200% 신뢰를 해버리면 결국에는 그냥 나만 상처받고 끝나는 게 결과였던 것 같아요. 남한테 너무 많은 내 얘기를 하지 말고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도 그냥 내가 먼저 조심해서 이 사람한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또 이 사람한테 내 비밀을 다 얘기하지 않고 그런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은 무조건적인 손절을 하지 않기. 이 말은 친구와 대화를 최대한 끝까지 많이 해보라는 건데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막 좀 오해를 겪는 일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 진짜 마음에 안 든다고 나는 얘 필요 없고 다른 친구 많아 하고 손절을 그냥 바로 해버리잖아? 대화 없이? 그러면 결국에는 그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돼요. 진짜 사소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대화를 해봐야만 아는 문제일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나 혼자서 그거를 판단해버리고 이 친구를 그냥 안 봐야지라고 해버리잖아요. 내가 혼자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소중이 분들도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냥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이렇게 말을 걸어서 속에 담고 있던 말들 그리고 오해가 있다면 그런 말들도 그냥 이렇게 시원하게 대화를 되게 많이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하죠. 제 모습에서는 조금 생소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모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이제 좋다는 말을 들으면 저도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안 좋은 게 뭐냐면 저를 진짜 만만하게 보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 사람한테 조금만 좀 싫은 말을 하면 쟤 왜 저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진짜.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내가 막 억지로 텐션을 올려서 막 이렇게 막 잘 보이려고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해야 될 말 하고 아껴야 될 말 아끼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있으면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좋게 생각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실망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진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그런 일들을 조금 방지하는 게 낫다. 이런 말이고 좀 넓고 얕은 그런 인간관계보다는 좀 진심으로 대해주는 친구 몇 명만 두면 되거든요. 사회생활을 위한 어느 정도의 그런 넓은 인간관계는 좀 유지를 하되 어떻게 보면 그런 넓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좀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굳이 내가 이 사람한테 잘 보일 이유도 없긴 하지만 굳이 내가 이 사람한테 또 못 보여야 될 이유는 없어요. 이렇게 평탄한 그런 인간관계를 조금 넓고 얕게 유지를 하되 그 안에서 정말 깊은 나만의 그런 소중한 사람들과 관계를 조금 잘 유지를 하는 것도 진짜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20대에 꼭 해야 되는 좀 후회되는 것들 그리고 조금 인생 조언 조금 이렇게 좀 조미료 뿌려가지고 이렇게 찍어봤는데 우리 소중이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좀 듣기 편하라고 최대한 말을 이렇게 좀 눌러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상이 좀 괜찮으셨다면 다음 영상도 좀 이런 식으로 좀 잘 준비해서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고민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 인스타그램에서도 라방하고 이럴 때 고민을 진짜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럴 때 저는 진짜 숨김없이 다 대답을 해드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서 항상 같이 소통하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